요란 무어있는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통이 쪼아 어린아이를 죽게 한 닭이 아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. 증인이 불려다가 그 사실을 증언했다. 불쌍하게도 닭는 유죄 판결을 받아 죽게 되었다. 이 이야기는 민물인 닭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로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한 경솔이 처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다. 오늘의 교훈. 저의 생각에는, 닭도 조심해야 된다. 닭이 어린아이를 줄게. 아, 닭이 무섭다? 닭을 조심해야 된다. 자기 조심해야 돼요. 그치. 막 쪼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그래, 뭔가 색다른 교훈이다. 그럼? 빠바이. 아, 맞다. 닭이랑 아이랑 같이 놀면 안 돼요. 빠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